어린이 경제 교실. 두근두근. 오늘도 미션은 바로 박병진 용사와 함께 일일 유튜버 되어보기. 박병진 용사가 누구예요? 그러게. 안녕 친구들. 내가 바로 유튜버 박병진 용사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랑 같이 맛있는 디저트를 먹으면서 여러분이 직접 컨텐츠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얼른 가요, 얼른. 야! 우와, 이렇게 귀여운 디저트는 처음 봐요. 진짜 예쁘다. 맛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서율, 유다운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친구들과 함께 깜찍한 디저트를 맛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 자, 이제 먹어볼까요? 뭐부터 먹지? 빙수부터 먹자, 빙수부터. 와, 망고가 진짜 달다. 여러분, 이거 꼭 먹어보셔야 돼요. 진짜 맛있어요. 다운이, 서율이 맛있게 먹었나요? 네! 너무 맛있었어요. 또 먹고 싶어요.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근데 유튜브는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원래 게임을 혼자 하니까 심심해가지고 방송을 켰었는데,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먹방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준 거예요. 그래서 먹방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아, 직업은 누구나 선택할 자유가 있잖아요. 친구들도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뭐든지 도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박병진 용사님 구독자 수는 몇 명이에요? 지금 제 콘텐츠 구독자 수는 54만 명 정도 돼요. 어? 우리 아빠도 유튜브 채널 있어요. 저번에 영상 같이 찍었었는데 구독자가 1,000명? 나는 구독자 수가 15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인기 있는 유튜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원하고 있어요. 유튜버는 새로운 정보나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인 만큼 다른 유튜버들과의 아이디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내가 만든 영상이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다른 유튜버들보다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수많은 기업들이 더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는 것처럼 수많은 유튜버들 사이에서 돋보이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해요.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꾸준히 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네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유명한 배우가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어요. 저도 꿈이 아이돌인데 어떤 콘텐츠를 준비해보면 좋을지 고민해볼게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하며 살게 될 거예요. 그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어둔다면 원하는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파이팅해요. 오늘의 어린이 경제 상식. 개인은 누구나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일하고 번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자유가 있는데요.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면서 유튜버와 같은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어요. 기업이 더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 기업과 기업 간에 경쟁을 하는 것처럼 유튜버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고 해요. 내가 선택한 직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하루였어요. 어린이 경제교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